그래 성재야, 혜수가 받아들였어? 이제부터 혜수 네가 지켜줘야 돼. 그래. 역시 우리 설 회장님 솜씨였네. 이젠 아주 도둑고양이처럼 엿듣기까지. 모성이 참 대단하긴 한가 봐요. 고성재 같은 살인마를 해서 호위무사로 쓰다니. 너 같은 살인마가 할 소리는 아니지. 성재는 충직한 내 사람이고. 설 회장님. 부회장이면 회장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여. 어디서 시건방이야? 고성재 시켜서 나 죽이려고 했던 거 자꾸 까먹으시나 본데. 이 정도 시건방은 애교 아닙니까? 그리고 고성재를 혜수 옆에 붙여둔 거 후회하실 겁니다. 마 회장님이 아시면 고성재는 호위무산으로 타기도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. 그걸 네가 막아줘야 되겠어. 내가요? 그걸 내가 왜요? 마 회장은 여전히 자기가 혜수 고모로 해친 걸로 알고 있겠지. 효심 깊은 네가 그걸 대신한 걸로?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세영이가 진범이라는 걸 제가 자꾸 말하고 싶어져서 말입니다. 그 순간 넌 손자가 아니라 마 회장의 개로 전락할걸? 효심 깊은 손자 노릇 계속하고 싶으면 마 회장이 진범인 게 낫지 않아, 유지호? 한수 배웠으면 어서 가서 네 재롱으로 마 회장 분노 눌러놔. 혜수 고모일로 더 이상 내 사람들 다치지 않고 성재도 못 건드리게 해.